주문이요. 볶음밥 하나만 주세요. 아, 볶음밥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덥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네. 네, 어서오세요. 저기요. 예, 예, 잠시만요. 네. 아, 너무 네. 더워서 그런데, 예, 예. 좀 시원한 물 있죠? 시원한 물. 예, 예. 그거 하나 빨리 갖다 주세요. 아, 예, 시원한 물요? 천여, 금방 나올 겁니다. 네, 네,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에어컨 틀은 거 이거 맞아요? 아, 예, 지금 에어컨 틀어놨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아니, 오늘 폭염주의보 건 아시죠?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아, 이거 좀 파워냉방으로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희도 지금 파워냉방으로 좀 네. 하고 싶은데, 저기 시에서나 구에서 한 번씩 적정온도 하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파워냉방으로는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덥다고요? 적정온도 뭐 시에서 뭐 그거 모르겠고. 예, 예. 내가 덥다는데. 아, 네. 예, 저희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싶은데. 뭐. 아,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예, 좀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네, 짜장면 하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말이 안 통해. 손님이 덥다면 더운 거지. 왜 이래? 응? 그건 좀 이상한데? 맛이 왜 이렇게 변했어? 여기요, 사장님!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네, 부르셨어요? 네. 아니. 예, 예. 주방장이. 예.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네. 아, 안 바뀌었어요? 네, 저 10년째 계속 같은 주방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맛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변했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 약간 매콤한 맛이 뒤에 이렇게 확 쳤거든요. 네. 근데 뭔가 밍밍하고 뭐 맛이 매콤함이 없어졌다니까요. 아, 이거 못 먹겠는데? 이거 좀 새로 다시 해서 갖다 주세요. 아, 이거 새로 해달라고요? 네, 이거는 좀 못 먹겠어요. 아, 손님, 이게 너무 죄송한데 저희 실수로 뭔가 잘못 만들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요리해서 드리는데 매콤한 맛이 없다, 이거는 손님의 기호잖아요. 정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여기 고춧가루 뿌려서 드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그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아. 다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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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장사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그렇다. 아, 여기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맛있겠네. 예. 네. 혹시 그거 예? 가을에서 짜장면 시켜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왜 네. 문제가 있나요? 왜 그러시죠? 사장님이 보시면 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 네,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편하게 식사하세요. 네. 식사하세요. 네. 저기요, 손님. 왜,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제가 저기 문 앞에서 네. 다른 배달원이 온 걸 좀 봐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아니죠. 예? 네? 아니. 아니, 이것도 보니까 짜장면 시켜먹은 것도 맞은편에 저희랑 경쟁 상대거든요, 여기가. 아유, 저희랑 지금 라이벌이거든요. 말리장선이랑. 어,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이 집 짜장면도 시켰잖아요. 예? 네?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는 손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지금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네. 그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를 지금 먹고 있는 거고 지금 김간의 김밥에서 김밥 천국 거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페리카나에서 멕시카나 치킨을 주문해서 먹는 거라는 거냐?
예. 아니 무슨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아니 막말로. 예. 같은 짜장면이 뭐가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데, 아니 같은 여잔데 뭐가 이렇게 달라요? 예? 뭐? 이쪽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부셔서 진짜 눈 뜨고 못 볼 것 같고, 이쪽은 그냥 하는 짓이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요. 예. 같은 여잔데도 참 다르게 눈 뜨고 못 볼 것 같네요. 이건 이해하셨죠? 페리카나 멕시카나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헬방 미인 스타일이고, 그쪽은 그냥 8인분 먹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팔방 미인, 8인분 먹을 것 같은 스타일. 같은 팔인데도 좀 달라요, 스타일이. 미쳤네, 이 아저씨가 진짜. 아, 진짜 오랜만에 열받게 하네. 사장님, 그 가게 평점 리뷰가, 예, 곧 가게 얼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죠? 예. 내가 사장님 가게 망하게 가게 리뷰 점수 내가 1점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가게 이름이 무슨 반점이었죠? 무슨 반점이냐고요? 차이나요, 차이나. 이름이 차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쪽이랑 이쪽이랑 차이 난다고. 같은 여자인데도 차이 많이 난다고. 왜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뭐 지금 20살 정도? 시어머니랑 며느리 느낌? 뭐야? 이게 뭐, 그 가게 평점이 가게 얼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쪽 얼굴 평점 좀 내볼게요. 이쪽은 A학점이고 그쪽은 얼굴 F학점이에요. 예. 그동안 얼굴 너무 열심히 안 하셨네요. 얼굴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죠. 얼굴 파이팅 하셨어야죠. 얼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는 장학금 받고요, 그쪽은 계절학기 또 받으셔야 돼요. 사장님, 네. 보니까 뭐 F학점,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우리 사장님이 학교, 네, 다닐 때 F학점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머리가 좀 안 좋으셔서, 머리가 나빠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지. 네.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몸이 고생한다니까요. 봐요. 네. 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네, 몸이 고생 안 하거든. 아니에요, 손님. 지금 몸이 되게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큰 머리와 큰 몸 때문에, 큰 머리와 큰 몸 때문에 그 두 다리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이 두 큰 얼굴과 큰 몸을 지탱한다고 두 다리가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롯데타워를 이쑤시개 두 개로 지탱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 다리가 너무 고생하네요. 아니 사장님. 예예.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말씀 낮추세요. 됐고요. 네. 계산을 해요. 네? 계산이나 하라고. 아, 손님 앉으시고. 앉으세요, 손님. 앉으시고. 손님 이거 계산 안 받겠습니다. 왜냐면 계절학기 들으셔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네, 얼굴도 지금 많이 또 다시 한번 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네. 내가, 네, 예, 가게 리뷰 평점, 네, 어떻게 쓰나 한번 보라고. 네, 저도 얼굴 평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손님. 네.